있겠다. 여기는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한 곳입니다. 아, 나도 저기서 살고 싶어라. 달밤에 분위기 좋죠? 포근해진 날씨에 커플들, 가족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 분수대 구경하려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 해변가 같네요. 남산도 보이고 시원한 바람. 저녁 무렵 잔디밭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진짜 뜨. 한편 핫한 곳 중에 가장 핫한 곳, 다름 아닌 편의점. 웬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 있냐고요? 바로 랄랄랄라 라면 때문입니다. 그것도 즉석 라면.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좋아했습니다. 저희도 먹기로 했는데요. 편의점에서 사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바다 먹으려면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비록 인스턴트 라면일지라도 이렇게 기다리며 먹을 수 있는 건 한강의 분위기 때문. 그것도 좋은 사람과. 저는 줄 서 있었고요. 오. 고생 끝에 마나님 라면 사왔습니다. 날계란 김치 살 정도의 여유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편의점 자체가 거의 전쟁터랍니다. 김치 없이 라면 먹기 도전. 스프. 이제 물만 받으면 되는데 기다림이 좀 길어질 듯 합니다. 비행기 타고 와서도 기다리는데 저희가 못 기다릴 이유 없죠. 스프 흔들었다는 모습을 보곤 일본인 관광객도 따라했습니다. 요런 디테일한 재미가 있는 즉석 라면. 슬슬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봉지라면 즉석 조리기. 기계가 10개 가까이는 되네요. 바코드 찍고 시작 버튼 누르면 끝. 4분 만에 오케이 된답니다. 꼰대 같지만 세상 참 편해졌습니다. 아무튼 라면 냄새 죽입니다. 저희 것도 거의 완성. 3, 2, 1. 오케이. 다 됐다. 됐다. 갑시다. 편의점 뒤편엔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